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Peopl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또 화가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우리가 사실 뭐 많은 아티스트 분을 소개를 해드리죠. 자, 그런데 이분은요, crop artist가 되겠습니다. crop이라고 하면 농작물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인데, 그것과 관련된 화가라고 하시네요. Stan Hurd is an American artist. 스탠 허드씨는요, 사진에 나와 계신 이분은요, 미국의 화가이십니다. 예술가입니다. He's famous for creating huge pieces of art. 이 스탠 허드씨는요, 무엇으로 유명하시냐면, 워낙에 엄청난 크기의 그러한 그림을 갖다가 만들어내시는 걸로 유명하신데요. 얼마나 엄청날까요? 어떻게 엄청난 걸 만들까요? He makes portraits and scenes on farmland. All over the world. 이분이 이 농장에다가, 그쵸, 밭에다가 초상화면 초상화, 초상화면 초상화, 그리고 씬이면 씬, 뭐 이러한 것들을 그 장면 같은 거를 전 세계에 걸쳐서 이 만드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Hard uses plants, soil, and rocks to draw his images. 자, 이런 것들이 이분의 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식물, 그죠? 나무, 그리고 흙, 그리고 돌, 이러한 거를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데요. 그러면은 이 모양이 이렇게 드러나게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플랜트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뭐 실제 농사를 짓는 것처럼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He must plow, dig, mow, and plant in order to achieve what he imagines, right? 생기를 갈고, 땅을 파고, 또그 깎고, 풀을 깎고, 그리고 이제 심고, 이러한 것들을 하셔야만 합니다. 본인이 상상했던 그 이미지를 갖다, 그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거죠. He began making crop art in the 1970s. 이분은 바로 이러한 종류의 아트를요. 농작물 아트라고 해야 되겠죠? 1970년대부터 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It may be difficult to see his artwork from up close. 이거를 이분이 이렇게 자신의 예술 작품 만드는 걸 가까이 가서 보기는 어렵겠죠? However, from above, his works are masterpieces. 여기서 보면 그냥 나무와 풀이고, 여긴 노란색이네, 여긴 파란색이네, 이럴 텐데, 이분의 작품은 멀리서 보면 엄청난 걸작들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대단하네. 이거는 어떤 그림보다도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단어, 크로스워드 퍼즐을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a painting, drawing, or a photograph of a particular person. 특정 인물의 그림, 뭐 사진, 또뭐 drawing입니다. 뭘까요? 초상화를 영어로 portrait라고 하죠. Number two, a plant that is grown by farmers. 자, 농부에 의해서 길러지는 식물 무엇인가요? 그렇죠. 바로 농작물 is crop. 뭐 쌀, 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To dig into or break up dirt, soil or land with a tool. 도구를 이용해서 자, 흙이나 뭐 그런 먼지나 혹은 땅 같은 걸 갖다가 파고 또 쪼개고 하는 거 이거 뭘까요? 바로 plow. 그쵸. 밭을 갈다라고 얘기를 하죠. To think of or create something in your mind.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뭔가를 갖다 생각해내거나 창조해내는 거. 이걸 우리가 상상하다, imagine. 그리다, 상상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